최고. 너무 감사해요. 아, 놀래키려고 그랬는데 싹 걸렸다. 자, 여러분들 선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진 씨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조금 더 약간 정형화된 인상 해주세요. 정형화된 인상? 네. 네, 벌르닌 러브로 컴백한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걸로 갑시다.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무튼 반갑다. 네. 친구야, 오랜만이다. 하! 오랜만이다 친구야. 어떻게 이렇게 더 노련해지시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약간 지금은 능글맞음 한 스푼이 더 들어갔어요. 능글맞음. 네, 원래는 약간 네. 뭐 가면 나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변하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 변하면서 살짝 웃으면서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지쿠 씨도 마찬가지셔서. 저요? 네. 저는 무대 위 아래랑 갭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죠. 아니에요, 되게 커요. 정말 평소에는 네, 이래요. 그냥 이게 뽀짝 뿌잉 약간 이러다가 외도 무대에 올라가면 조금. 저 무대 위에서 엄청 뽀짝거리는데.
그 뽀짝거리는 거 봤다. 봤어요. 뭐 SNS에서 SNS에서 무슨 영상 하나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지쿠 씨한테 바로 보내고 이제 놀림을 시전했거든요.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죄송해요. 아이 힘들게 저거 하고 막 목 다 하셔가지고 지금 왔는데. 제가 보는 그 지코의 그 무대 위의 모습은 진짜 늘 뭔가 완벽하고 진짜 프로페셔널한 친구여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필 또 가사가 왜 늘 그리 다운돼 있어. 아 진짜 아 하체 힘 좀 길러야겠다. 아,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 무릎까지 털었어요. 퍼포먼스 일환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 하하 한 다음에 하다가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사실 저희 둘이 어떻게 친구인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저희가 2014년에 패션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연락을 자주 안 하고 자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그 안위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한 번씩 들여다봐주는 맞아요. 좋은 친구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보고 계속 뭐좀 무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항상 걱정해 주는데 저보다 이 친구가 좀더 무리하거든요. 저는 때라도 써요. 약간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내색을 안 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 수 있는데 뭔가 이 친구의 음악적인 그런 성장도 지켜보게 됐고 또 제가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걸 또 이 친구가 지켜봐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언제나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네. 수미 씨가 오늘 연차로만 보면 네. 이승철 선배님 바로 다음이세요. 오. 그 오는 날에 선미를 있게 한 원동력이자 롤모델이 되어주는 인물이 있을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롤모델이. 박진영 PD님. 아, 박진영 PD님. 네, 박진영 PD님인데 지금은 이제 버렸어요. 네? 네. 왜요? 네. 아니, 좀 박진영 선배님 그 지금 TV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진영 보고 계시면 제가 재작년에 박진영 PD님의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네네네. 근데 두 시간 동안 안 쉬고 춤을 추시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5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 열정으로 무대에서 저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호응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노래 한 곡을 부탁드렸어요. 네네네 임정희 선배님의 눈물이 안 났어라는 곡인데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전 몰랐는데 이게 박진영 PD님께서 만드신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가창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박진영 PD님께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금요? 네. 자 선배님. 그러면 선미 씨가 부르는 눈물이 안 났어 박수로 정해보겠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말 내게 네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저는 선미가 이런 느린 템포에 발라드를 부르는 걸 거의 처음 봤는데 맞아요 저도 되게 어색해요 근데 벌써.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레인지가 되게 긴 곡에서는 보이스 컬러가 그 어떤 장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는 선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보라색 탁성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신기해요 이런 거 많이 불러주세요 선미 씨. 진짜요? 네. 저는 지코 씨가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멋진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이 Balloon in Love 약간 아 선미가 말해주는 이지 리스닝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곡을 쓰게 됐습니다 선미님이 안무도 굉장히 화려한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네. 이번엔 조금 미니멈해지신 거죠? 그쵸 그래서 되게 무대가 이번에 너무 신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좀 되게 뽀짝해요 뽀짝 귀여운 뽀짝 네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춤을 춰주시면 되는데 네, 네. 춰주시면 된다고요?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본인 곡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지코 귀염 뽀짝한 거 보고 싶으시죠? 저 귀염 뽀짝은 이미 약간 메이저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네 포인트 네 최대한 조금 새침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보세요 네 맞아요 킹받아? 네 이런 감정으로 바로 해보실 수 있으세요? 네, Let's go! 아. 여러분 지코 씨 이런 음악으로 나와도 될 것 같죠? 잘 해보세요. 그쵸. 네. 네. 지코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으세요. 네, 내가 고장났습니다. 네. 파이팅! 우리 우정 포에버! 자, 선미 씨의 신곡 Balloon in Love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진짜 제가 방송 끝나고 사과를 꼭 해야겠어요.